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비대위 비대위원 이동우입니다. 지금 2시부터 저희 기자회견을 3차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여러 기자회견이 있었지만 어쨌든 저희가 공식적으로 한번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는 비대위 차원에서 성명 발표가 두 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대표에게 한 성명이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에 대한 도전 운운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의 입장을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 변호인단에서 그동안 교회 입장들을 지금 현재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저희 입장과 팩트에 대해서 발표할 거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고소고발권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끝나고 질문 있으시면 저희가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한 저희 비대위 입장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최인식 사무총장. 공권력을 앞세운 대통령의 정치 방역 테러에 맞서 고통받는 국민을 향해 막말을 퍼붓고 있는 미래통합당과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묻는다. 어제 어느 정치인이 광화문에 나온 국민들에게 공동선에 대한 무모한 일을 용서할 수 없다라는 발언을 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이다. 민주당이 아니다. 이는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다. 무모한 일, 광화문 광장에 울려 퍼진 국민의 목소리가 무모한 것인가?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다양한 의견들을 존중하고 개인의 자유, 특히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이다.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탄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는 좌파 폭정 문재인 정부에 대항해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의 애끓는 목소리를 무모한 짓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과연 주호영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당신들이 생각하는 무모하지 않은 행동은 무엇인가? 국민의 기본권이 짓밟히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가 무너져가는 것을 애써 못 본 채 하며 내일 아침 신문에 발표될 여론조사 결과만 기다리는 것인가? 현행법으로 체포하라, 구속하여 수사하라는 무시무시한 말로 국민을 협박하는 대통령과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 구형하겠다라며 대한민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가는 법무부 장관의 흉포한 모습에 꼬리 내리고 도망치는 것이 무모하지 않은 행동인가? 미래통합당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광화문 집회에 나온 국민들과 자기들은 아무 상관없으니 제발 결부시키지 말아달라고 애원하고 있다.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한다. 제발 미래통합당과 광화문 국민들을 결부시키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공허한 지지율에 매달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민의 인권보다 자신들의 이권을 더 중시하는 이익 정치 집단에 더 이상 기대할 바가 없다. 독재 파시즘으로 향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이중대는 바로 미래통합당이다. 미래통합당은 이 주제로 그렇게 좋아하시는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기 바란다.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 국민들은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마침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절대로 기죽지 말고 끝까지 함께 싸우시기를 여러분과 함께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래통합당의 기회주의적인 태도에 저희의 분노하는 성명을 읽었습니다. 다음으로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저희 비대위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전제 군주국으로 착각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협박을 당장 중단하라.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를 참칭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8.15 국민대회 직후 국가에 대한 도전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자유민주정에서 국가는 자유인들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자유인 전체, 즉 국민 전체를 말하는 개념입니다. 문재인 당신은 절대 국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행사하는 저항권을 국가에 대한 도전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국가를 참칭하는 것이 됩니다. 문재인은 자신을 전제 군주로 착각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짐이 곧 국가라는 프랑스의 전제 군주를 떠올리는 반응입니다. 전제 군주적에서 왕이 곧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민주적에서 주인은 국민 전체이며 국가입니다. 민주적의 특징은 주인의 자리를 비워두는 것입니다. 비워진 자리를 대한민국의 경우 5년에 한 번씩 선거를 통해 위임자를 뽑아 주인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대의정치다. 전제군주의 전체주의 폭력국가는 이 비워둔 주인의 자리를 어느 개인이나 집단이 참칭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역사의 경험이다. 공산 전체주의는 공산당과 수령이 이 주인의 자리를 참칭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 정책에 대해 저항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지난 8.15 대회다. 이 대회에서 국민은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이끌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다. 이것은 주인된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국민의 신성한 권리를 국가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경고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을 국가로 참칭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두 번째, 공권력의 사용은 엄정하고 공정해야 한다. 공권력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생명, 재산을 지키기 위해 보유한 폭력적 수단을 말합니다. 국가의 폭력적 수단인 공권력의 행사는 명백한 증거와 법적 근거에 입각해서 행사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 행사는 공정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민들에게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언급은 공정성을 상실한 언급이다. 8.15 광화문 근처에는 두 가지 대회가 있었다.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저항하는 8.15 국민대회고 다른 하나는 민주노총이 주최한 집회다. 적어도 8.15 국민대회와 같은 똑같은 잣대로 공권력은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공권력은 공정하지 못하다. 민주노총의 집회에 대해 어떤 공권력도 행사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한 공권력 행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민노총 소속의 노조가 회사 간부를 죽도록 두들겨 팰 때 문재인 정권의 공권력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가? 정권의 편의에 따라 움직이는 권력은 더 이상 공권력이 아니다. 만일 공권력이 엄격한 근거 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지 않게 행사된다면 그것은 강도의 손에 쥐어진 칼에 다름 아니다. 자유인의 자유를 해치는 흉기가 될 뿐이다. 세 번째, 문재인 대통령의 필요한 경우라는 언급에서 공산 전체주의에 응습한 냄새가 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이렇게 엄중한 법 집행을 보여주기 바랍니다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에는 음습한 공산 전체주의의 냄새가 납니다. 맞습니다. 필요한 것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합니까? 공산주의자들은 필요한 것들을 자신이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리석은 민중들은 필요한 것을 판단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집권한 모든 나라에서 전체주의 독재가 이루어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경고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인들의 자치에 기반한 나라이다. 나의 필요는 내가 결정합니다. 국가의 책임지라고 우리는 요구한 바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당신에게 판단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았고 권한을 위임한 사실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위임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모두 적시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교회 변호인단에서 성명 발표, 내용과 성명 발표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경찰의 불법 압수수색을 규탄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서울시 경찰청장을 고발한다. 2020년 8월 21일 금요일 20시부터 8월 22일 토요일 02시까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이 있었다. 압수수색 영장은 서울시 경찰청에서 신청하고 서울중앙지법 판사 김동현이 발부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 변호인단은 압수수색 영장 자체와 이를 활용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불법임을 분명히 선언한다. 그 이유는 첫째, 정광훈 목사에 대한 핸드폰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이는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다. 경찰과 법원은 자료 제출 거부를 핑계로 내세운 뒤 정광훈 목사 개인을 표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던 것이다. 둘째, 정광훈 목사에 대한 핸드폰 압수는 변호인들의 참여 없이 이루어졌다. 경찰은 정광훈 목사에게 변호인들이 있음을 알면서도 전혀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는 변론권과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명백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다. 셋째, 압수수색 영장 기재 자체로 수색할 장소와 압수할 물건이 불일치하는 오류가 있었다. 즉, 경찰이 갖고 온 압수수색 영장에는 수색할 장소와 압수할 물건의 기재 내용이 서로 모순되게 기재되어 있었다. 즉, 수색할 장소를 특정할 수도 없었고 압수할 물건과 수색할 장소와의 연관성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명백한 불법 침입, 불법 수색에 해당한다. 넷째,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은 자료 제출 거부였으나 실제 압수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정광훈 목사 개인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압수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압수 대상은 영장 혐의 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의 압수는 혐의 내용과 압수 물건 간의 관련성이 전혀 없는 불법 압수였다. 더 큰 문제는 사경이 압수한 자료에 담긴 개인정보를 중대본이나 서울시와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압수할 자료, 특히 개인정보를 관련성 없는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은 명백한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 검찰은 서울시 경찰청장을 즉각 불법 건점을 침입, 불법 수색, 그리고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수사해야 한다. 우리 변호인단은 이런 불법 행위와 인권 침해, 적법 절차 유린 행위에 맞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울 것이다. 그리고 검찰은 즉각 서울시 경찰청장의
불법 행위를 수사하여 구속 기소할 것을 촉구한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방역을 빌미로 교회 예배를 전면 금지한 보건복지부 장관 강릉호를 직권남용, 강요 및 예배방해죄로 즉각 구속하라. 보건복지부 장관 강릉호는 8월 18일 소위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하였다. 2020년 8월 19일 공시부터 수도권 거리 두기 2단계 방역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그 실행 내용으로 50인 이상 실내 모임 금지, PC방 등 고위험 시설 12종의 영업을 제한한다고 하였고 실내 국공립 시설 운영 중단을 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강릉호는 2단계 방역 계획에 느닷없이 8월 19일 0시부터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모든 교회에 대해서 전면적 예배 금지 및 모든 교회 주관 대면 모임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직권남용이다. 일개 보건복지부 장관에 불과한 자가 아무런 권한 없이 수도권 모든 교회 예배 금지를 강행한 것은 직권남용, 강요 그리고 예배방해죄의 중범죄에 해당한다. 검찰은 즉각 강릉호를 수사하여 구속하여야 한다. 예배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적 인권이며 침해될 수 없는 천부적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권리에 해당한다. 이는 강릉호가 가진 권한 범위도 모른 채 국민의 기본권인 예배의 자유를 마구 짓밟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강릉호는 즉각 예배 금지 조치를 철회하라. 둘째, 검찰은 직권남용, 강요, 예배 방해죄로 즉각 구속하라. 안녕하세요. 강현재 변호사입니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저는 어제도 관련 문자를 안내 문자 받았는데 정상적인 모습은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 몇 시에 확진자가 났을 때 정상적으로 발송되는 문자는 다들 각 지역에서 문자를 받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잘 들여다보십시오. 정상적인 문자는 며칠날 몇 시에 이 장소에 있었던 분은 증상이 나타난, 그러니까 유증상이면 즉시 보건소로 가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자가 상식적이고 정상적이고 지금도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관련 문자를 받았으니까요. 기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가 있고, 뭐, 강제 검사를 받아라, 강제 격리하라 이런 거 없습니다. 심지어 같은 시간, 같은 날, 특정 장소 안에 있은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는 번호가 어떤 식으로 들어갔든 간에 수천 명의 자기들이 사랑제일교회 관련 있다 생각되는 번호를 갖고 있는 그 번호에 해당하는 수천 명들에게 즉시 자가격리하고 즉시 검사받지 않으면 벌금 몇천만에 뭐 처해진다. 이렇게 문자를 보낼 뿐만 아니라 계속 전화를 해서 벌금 받으실 거예요? 빨리 검사 받으세요? 자가격리 중 맞아요? 심지어 한 번도 양성을 받은 적도 없이 바로 검사 받아서 음성이 났는데도 왜 자가격리 2주 안 하세요? 벌금 받습니다. 이런 터무니없고 법적 근거 없는 불법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극명한 이 차이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자분들 똑똑하시니까 지금 이렇게 똑같은 날, 똑같은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와 같은 황당한 정부의 검사 태도,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좀 취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아직도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정부에 명확히 다시 요구합니다. 첫 번째, 문재인 정부는
숫자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숫자를. 저희가 매일 신규 확진자 수를 얘기하고 이 숫자만 언론에 도배를 하게끔 나오는 것이 얼마나 국민을 잘못 미혹시키고 불안만 떨게 하는 것인지를 수차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평균 총 검사 수가 거의 3만 4만을 찍고 있어요. 검사 대상자 수가 3만 4만을 찍고 있다고요. 평소에 8천이나 만 명을 찍었을 때 나온 숫자와 3만 4만을 검사했을 때 나온 숫자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만 명을 검사해서 나온 숫자를 얘기하다가 3만 4만 검사해서 나온 숫자를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갑자기 확진자가 어떤 확진자가 갑자기 생겨서 큰일 났다 난리 났다 이런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코로나 가지고 겁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한 사실 인식을 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염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확진자 숫자가 아니라 확진자의 확산 추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이. 추이를 보려면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비율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근데 오늘도 한번 핸드폰으로 기사 검색해보시거나 문자 검색해보십시오. 비율 얘기가 단 하나도 나오는지요. 또 신규 확진자 몇백 명. 뭐 국민들 협박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민들이 다 쫄기를 일부러 바라시는 겁니까? 정확한 통계치를 발표해서 국민들이 정확한 이 코로나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떤 추세인지를 알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런 말을 하고 주장을 하고 나니까 최근에는 비율을 보도자료를 내고 있는데, 신규 확진자 숫자는 문자로도 보내고 저희가 핸드폰만 키면은 온갖 기사에서 그걸 금방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비율을 알고자 하면 각각의 국민들이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도자료 게시판에 들어가서 며칠 전 보도자료를 클릭해서 파일을 열어서 봐야만 알 수 있게 해놨는데 그렇게 힘들게 국민들 고생시키지 마십시오. 똑같이 네이버에 코로나 치면은 바로 오늘의 확진율까지 나오게끔 하시고 문자로도 언론에도 바로바로 알려서 언론이 똑같이 그와 같이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뭐가 무섭습니까? 지금 코로나 위기고 전례 없는 최고의 위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율로 말하면 되는 겁니다. 비율을 숨길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취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대신해서 우리 기자님들.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궁금하시면 중대본이나 그 주로 발표가 중대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중대본에 전화해서 직접 문의를 해주십시오. 국민의 아주 중요한 알 권리 행사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도 정부는 정말 우리 국민들께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사랑제일교회발 누적 확진자 수 몇백 명, 또 심지어 요새는 어느 다른 교회발, 무슨 발 이렇게 나가는 누적 확진자 수 지금 많이들 보고 계시죠. 제가 이것이 100% 거짓이고 기만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사랑제일교회발이 뭘까요, 여러분? 사랑제일교회의 교인인 사람과 접촉해서 감염된 누적 확진자 수일까요? 자, 가장 근본적인 전제는요. 이 바이러스는 전 세계 그 누구도, 바이러스 단 한 개도 누가 언제 어떻게 누구의 몸에 들어갔고 또 이 들어간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떻게 들어갔고가 전혀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적으로 0.0001도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이 코로나 가지고 어떻게 한 사람을 매도하고 한 특정 집단들을, 교회들을 매도하고 마녀사냥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다 덮고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지 이 공작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제가 확진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진된 날을 기준으로 저의 행적을 조사를 했을 때 제가 법원에도 갔고 식당에도 갔고 교회도 갔어요. 사랑제일교회를 왔어요. 그러면
저는 사랑지 교회 첫 확진자입니까? 더번 확진자입니까? 식당 확진자입니까?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거를 사랑제일 교회 첫 확진자라고 말하면 사랑제일 교회 첫 확진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해서 제가 사랑제일 교회 첫 확진자가 되면 또는 법원에 넣고 싶으면 법원 확진자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가 사랑제일 교회의 확진자가 되면 저를 중심으로 사랑제일 교회 감염이라는 걸 전제하고 무차별적으로 사랑제일 교회 교인 전체 명단 들어서 여기를 중심으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강제검사 받아야 한다. 당신들이 감염을 퍼뜨린 원인이 당신들에게 있다. 라는 걸 전제로요. 그런데 제가 확진이 돼서 이제 사랑제일 교회, 식당, 법원 이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합니다. 했을 때 법원에도 몇 명의 확진이 나올 수 있고 식당에서도 몇 명의 확진이 나올 수 있고 교회에서도 몇 명의 확진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또 제가 옮겼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오히려 생각해보시면 오히려 정말 우리가 바이러스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오히려 확진이라는 결과를 받은 건 제가 조금 빨랐지만 오히려 내가 갔던 식당에서 만난 다시 내 확진 이후 다시 확진된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바이러스를 옮았을 수도 있는 겁니다. 결과를 내가 일찍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게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왜 도대체 과학적으로 단 하나도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누구누구 발, 어느 지역에서 첫 확진자 발생해서 그 아이로 인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검사 다 해보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감염된 것처럼 왜 자꾸 이렇게 발표할까요? 이건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함으로써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국민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됐습니다. 예? 확진을 받으면 중국이 진원지죠. 중국이 진원지라는 거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왜냐? 그 전에 없었기 때문에. 그럼 중국이 진원지인데 그 이후로 노출된 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그냥 노출된 피해자인 겁니다. 잠재적 피해자인 겁니다. 모두가. 가해자는 아무도 없어요. 저 사람께 내한테 들어왔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내게 저기로 갔다는 증거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가 대단히 잘못된 방식의 발표를 계속함으로써 특정 사람, 특정 집단을 표적 삼아서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시키고 있어요. 모두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은 본인도 피해자인데 누구한테서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는데 결정적으로 돌아가면 중국에서부터 받았겠죠? 근데 완전히 죄인처럼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확진자 혹시 있는 분들. 어떻게 됐나? 이게 국가가 할 짓입니까? 국민에게? 할 짓입니까? 저희가 중대본이 사랑제일 교회발 누적 확진자 수 몇백 몇십 몇명 그것도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해서 받아보고 고소한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이런 문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사랑제일 교회 교인이나 관련자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감염됐다는 발표는 지금 이 시간 이후로 100% 무조건 거짓 허위 사실인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저희는 중대본 누구죠 이름이? 본부장? 정세균 총리를 즉시 고소할 겁니다. 이 초등학생들만 말해도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데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서 우리가 국가의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또 한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정 집단에 대해서 검사하는 태도가 180도 다른 이거. 결론적으로는요. 지금 이 정부는 코로나 가지고 장난질 치는 겁니다. 맞습니다. 국민을 공포에 빠지게 하고 또 국민과 국민이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그러므로서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엄중하게 확산되고 있고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퍼뜨렸으니 우리는 강제로 뭐를 한다. 즉시 체포를 할 것이다. 즉시 정보 공개를, 정보를 뺏을 것이다. 즉시 격리시킬 것이다. 즉시 강제 처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느끼십니까? 이런 사기와 미혹과 공작이 결국 그 다음 단계는 공안 천국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순서를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기자님들도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당장 우리 기자님 개개인 한 명 또는 그 가족 또는 어떤 관련 있는 곳이 이 표적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정부가 그냥 찍고 발표하면 특정 개인이 어마어마한 죄인이 되는 그런 발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코로나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조작질, 국민 기만 못하게끔 저희 사랑제일교회와 변호인단은 우리가 죽어나가는 일이 있어도 이 선에서 끝을 볼 것입니다. 2차, 3차 계속하면서 또 다른 불쌍한 국민 피해자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막아내려고 합니다. 정부가 하는 것은 기만질이고 조작질이고 거짓 발표이고 거짓 선동이고 거짓 협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말하는 것은 과학입니다. 과학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상식입니다. 국민 눈과 귀를 그만 속이십시오. 이 시간 이후로 반드시 국민들이 핸드폰만 키면 확진율의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누구누구 발 누적 확진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을 매장시키고 이 사람을 죄인으로 이 땅에서 살고 싶으면 정확한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오십시오. 어디 국가가 이런 짓을 합니까 도대체? 지금 곳곳에서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사는 피해자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 관련자들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상관없는 그 누군가도. 예, 자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언론 고발 고소건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번에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승록 성북구청장입니다. 저희가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발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와 그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개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17일 4시쯤 전 목사님이 확정되자마자 바로 직후에 요즘 구청장들은 페이스북으로 일을 하나 봅니다. 바로 직후에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광훈 목사 확진 판정 성북구 보건소에서 긴급 소재 파악 중입니다. 이런 글을 올렸었습니다. 기자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이 글이 올라가자마자 모든 다수의 언론사에서 급하게 속보라고 썼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잇따라서 그 기사의 댓글에는 온갖 매도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사람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보건소에서는 이 이승로 구청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뒤 1시간 뒤에야 처음 전화를 걸었고 그리고 구청에서도 전강훈 목사님께 연락을 한때 했으나 받지 않았다라고 말한 그 부분도 거짓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성북구 구청장이면 전광훈 목사님도 성북 구민입니다. 구민 한 명 한 명의 건강과 안전이 구청장의 책임 아닙니까? 왜 전광훈 목사 한 개인에 대해서 긴급 소재 파악 중 이런 확인조차 최소한의 기본 의무도 없이 구청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려서 또다시 매도당하게 만듭니까? 그러고 나서 사죄하셨습니까?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도 사죄하셨습니까? 공식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 일 이후에도 뭐 라디오 인터뷰 어디 방송 이런 데 나가셔서 왜 성북구 보건소의 입장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최소한의 인간된 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님께 즉시 사죄하시고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은 그것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 날에서 마지막 성명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국민들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불법 수집한 중대본 정세균과 이를 악용 특정 국민에게 질병 검사를 강요한 서울시장 직무대행 서정협을 즉각 처벌하라. 2020년 8월 1일 서울시장 직무대행 서정협이라는 자는 특정 국민들에게 문자 또는 전화를 걸어 질병 검사를 강요하였다. 그리고 중대본 정세균은 서정협에게 특정 국민들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불법 제공하였다. 이를 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직권남용 및 강요죄에 해당한다. 개인정보법, 정보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직권남용 및 강요죄로 이들을 고발한다. 검찰은 이들을 즉각 구속하기 바란다. 중대본 정세균과 서울시장 직무대행 서정협은 공모하여 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방편을 수립하였는데 그 내용은 8월 15일 광화문 일대 휴대전화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불법 수집한 후 이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국민들에게 질병검사를 강요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고 형법상 직권남용 및 강요죄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위는 집회 참가자들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들의 불법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멋대로 유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건국길에 이러한 일은 상상할 수도 없었고 전례도 없었다. 놀라운 것은 정세균과 서정협이 인권 유린으로 유린의 근거로 내세운 것이 방역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방역 실패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추고 특정 국민들에게 질병 검사를 강요함으로써 그 책임을 국민들에게 돌리려는 가증스러운 술책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결국 특정 집회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피할 수 없는 불법 행위다. 우리 변호인들은 자유대한민국에서 정부에 의해서 이런 극악무도한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검찰은 즉각 수사하여 정세균과 서정협을 구속할 것을 요구한다. 네, 이상 저희 비대위와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